올해가 재규와 X의 해라면 내년은 XF와 F페이스의 해다. 두 차 모두 내년 상반기 한국에 나온다. 이렇게 되면 재규어는 국내에서 소형 세단 XE와 중형 세단 XF, 대형 세단 XJ의 스포츠카 F타입과 크로스오버 F페이스까지 다양한 신차를 보유하게 된다. 생애 첫차 같은 엔트리카 역할을 하는 XE를 선택한 소비자가 향후에 XF나 F페이스로 옮겨 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재규어의 기대주 중 하나인 F페이스는 재규어가 처음 내놓는 크로스오버 차량이다. 콘셉트카 CX-17의 양산 모델이다. CX-17은 2013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고 국내에선 지난해 부산 모터쇼에 처음 전시됐다. F페이스는 날렵한 차체의 5인승 좌석을 결합해 실용적인 스포츠카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7월에 혹독한 시험 과정을 거쳤다. 재규어 측은 F페이스는 재규어 신차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해 완벽한 성능과 디자인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차량의 모든 시스템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지역에서 시험을 했다. 혹한기 시험은 스웨덴 북부 아르제플로그에서 이루어졌다. 아르제플로그의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다. 모든 도로가 눈길과 빙판길이다. 여기서도 재규어만의 뛰어난 스티어링 운전대 감각을 느낄 수 있다. 60km에 달하는 트랙과 오프로드 코스를 성공적으로 대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혹서기 시험은 무더위로 유명한 두바이에서 진행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모든 시스템이 큰 하자 없이 구동됐다. 직사광선에 노출돼 실내 온도가 70도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이 차의 에어컨과 다양한 스크린 기능은 정상 작동했다. 올 뉴 XF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대표적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쿠페 형태의 스포츠 세단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전 세대 모델보다 휠베이스 앞바퀴에서 뒷바퀴까지 거리는 더 길어졌다. 수입차는 실내가 좁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내 공간은 이전 모델보다 더 키웠다. 공기저항 계수는 낮춰 효율성을 더했다. 올 뉴 XF는 감량도 했다. 재규어 특유의 알루미늄 모노코크 차체를 사용해 중량을 줄였다. 군살은 빼고 근육은 키워 더 단단해졌다를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정인설 기자 SURI SURI@한경.com